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가 연착륙하겠다 이렇게 이제 확신 있게 이야기했네요. 확신 있게 되게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도 좀 숨통을 틀 수가 있겠네요. 경기가 연착륙하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도 좀 더 잘 나갈 것이고 세계 경제 연착륙 매우 확신한다. 금리 인하가 곧 뒤따를 것이다. 이제 IMF 총재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매우 확신한다는 이야기는 영어 표현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뭐 아주 강한 이야기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세계경제 연착륙을 매우 확신한다면서 올해 중반쯤 금리나 흐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큰 그런 불황을 겪지 않고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연착륙할 수가 있으면 이제 금리 인하가 곧 뒤따를 수 있으니까 세계 경제가 우리가 꿈꾸는 연착륙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매우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IMF 총재 정도가 되면은 그런 스태프들이나 이런 정보들이 고급 정보를 많이 입수할 거니까 전체 시각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매우 확신한다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만큼 경기가 큰 불황이나 위기를 겪지 않고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확신 있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잘 이렇게 헤쳐나가게 되면 또 좋은 시간이 오겠네요. 올해 중반까지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온 방향으로 금리도 계속해서 낮추는 쪽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 연준도 올해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이런들 금리를 인하할 거는 예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의 어제도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이게 이제 1년 동안의 주식시장인데 지난해 10월 말에 여러분들 S&P 500 미국의 상장회사 가운데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우리의 이제 코스피하고 같은 거죠. 그게 한 4200 정도 수준이었는데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가 지금 뭐 금요일 날 5000을 돌파해가 5035 제가 볼 때 5035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의 여러분들 지금 주가를 상승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고 경기는 연착륙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 오늘 한 보고를 보니까 그런데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PE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라이스 대비 어닝. 회사가 거두는 그런 수익을 분모에 놓고 가격을 분자에 놓은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이 얼마나 뜨거운가 특정 회사의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걸 판단하는 중요한 그런 지수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굉장히 높은데도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겁니다. 바드가 방해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어떤 회사들은 60배까지 되게 적정이 한 10에서 15 정도로 보죠. 60배가 있는 그런 뭐 디지털 리얼리티 트러스트 일루미니아 UDR 뭐 이런 데는 이렇게 비싸고 현재 20배 이상 정도가 성립이 돼 있고 10년 평균이 17.7% 그리고 5년 평균이 18.59% 그 평균을 넘어선다는 것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24, 25인데도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경기가 앞으로 확실히 좋아질 것이고 금리는 낮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과열되어 가는 거죠. 가장 낮았을 때가 10월 27일이네요. 10월 27일에 17이었는데
지금 20 이상이 된 겁니다. 17대 산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